예, 반갑습니다. 드라이버TV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노트북은 HP에서 나온 게이밍 시리즈 오멘 제품입니다. 보시면 뭐 전원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측 USB에 무선 충전 패드를 꼽은 후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외부 기기로 동력되는 그 USB 같은 경우나 이런 걸 이제 꼽았다가 빼셨다가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간혹 이렇게 PCH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원불이 되면 거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PCH 칩들이 코어가 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또 제가 뭐 이거 유관상으로 살펴보니까 이 보내주신 분도 사실 이 터진 거를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도 뭐 이야기를 하실 때, PCH 코어가 터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카메라 상으로 이게 조명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실 것 같네요. 요쪽 부분, 각도를 조절해도 이게, 여기 보이시죠? 그만큼 이렇게 새카맣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다른 부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이 부분이 그 시커멓게 탄게 보이시죠? 자, 완전 쇼트예요. 완전 쇼트, 완전 쇼트고요. 롬 디바이스도 3볼트 라인 다 죽었죠. 그리고 이쪽도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PCH 코어가 터지게 되면 어차피 이거 PCH 칩을 바꿔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몇 군데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단순하게 이 칩만 나간 경우에는 뭐그 칩을 교체를 하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이 나쁠 경우에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PCH 코어가 이렇게 3볼트 라인에 걸려 있다 보니까 다른 파트까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교체를 하기 전에 일단 칩을 제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쇼트가 없어졌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두번 작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PCH가 터졌다고 그래서 이것만 먼저 갈아버리고 나서 또안 돼버리면, 그 3볼트 라인이 전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회로도가 있는 모델들 같으면은 뭐 그나마 좀 낫고요. 지금처럼 이제 없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들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해서 찾아가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거를 해놓고요. 제거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집은 네, 보신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쇼트 나는지부터 일단 간단해요. 3볼트 3볼트 코일 쪽도 현재는 이상이 없고요. 롱 디바이스 쪽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은 뭐 그라운드니까 제외하고는 쇼트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새 칩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위에 올라왔으니까 나머지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조립은 다 됐고요. 전원을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4A 정도까지 올라가는 화면이 떴습니다. 하드는 뭐안 보내주셔서 저희 걸로 장착을 했는데 잘 되네요. 자, 오늘은 USB 꽂다가 전원이 나가버린 HP 오맨 시리즈 노트북을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라이바 TV였습니다.